안녕하세요. 궁금한 LX 소식을 뽑아 전해드리는 LX 탑1 뽑아윤입니다. 벌써 9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들 연휴 계획 세우셨나요? 올해도 고향에 방문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추석에도 전국 방방 곳곳 어디서나 정확한 길 찾기 알기 쉬운 공간 정보로 LX가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뽑아윤과 함께 또 하나의 가족 LX 탑1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LX의 광폭 행보, LX MOU 기관들과 협력 강화 소식입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7월 31일 LX와 국가철도공단이 스마트 철도 건설과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철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철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8월 2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3기 신도시 건설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을 위해 토지 보상 업무를 신속히 해결하고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데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8월 26일에는 전주지방법원과 업무 협약을 처음으로 맺었는데요. 경매 물건의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매 물건의 정확한 위치 정보와 이용 현황을 제공하면 고정밀 드론 영상을 활용해 경매 물건의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 물건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돼 경매 참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쁘다. LX의 전속 전진! 여러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공사는 더욱 성장하고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겠네요. LX, 앞으로도 우리 공간 정보를 부탁해! LX 홈페이지가 바뀌었다던데 어디 바뀐 LX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 두 번째 소식은 LX공사 페이스오프 홈페이지 개편 소식입니다. LX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 손! 홈페이지 첫 화면이 확 달라졌는데요. 뽑아윤과 함께 새 단장을 맡은 홈페이지를 한번 구경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커다란 배너! LX의 주요 사업인 디지털 트윈과 지적 측량, K주소 등이 전면에 배치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단에 퀵 메뉴로 검색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을 검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LXTV도 바로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뽑아윤과 함께하는 LX탑1도 보고 또 보러 와주실 거죠? LX의 주요 사업을 알리고 검색 기능을 추가해서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 홈페이지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지적 측량을 신청하고 싶을 때, 공간 정보가 궁금할 때 지금 바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클릭! 지구는 둥그니까 KGO 페스타 가면 온 세상 공간 정보 다 만나고 오겠네. 세 번째 소식은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KGO 페스타 소식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공간정보산업 박람회 2024 KGO 페스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올해로 16년째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16년간 해온 행사인데 처음 듣는다고요? 스마트 국토 엑스포는 기억이 나시죠? 작년에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스마트 국토 엑스포가 KGO 페스타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 행사에 스타트업과 민간기업 등 135개 기업이 참여하고 탄자니아 등 20개국 참관객 13,2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뤘는데요. 이번 페스타에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공항공사가 새롭게 공동 주관기관으로 합류해 더욱 규모 있고 장대한 교류의 장을 열어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주제로 11월 6일 수요일부터 11월 8일 금요일까지 3일간 킨텍스의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리는데요. 디지털 트윈,
AI, 도심항공 교통은 물론 미래 모빌리티 기술까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부의 최신 융복합 기술들을 다양한 전시와 컨퍼런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공간정보산업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는 2024 KGO 페스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꿀팁 하나! 지금 사전 등록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 등록 이벤트에도 참여를 해보세요. 사전 등록 기간은 11월 7일까지 2024 KGO 페스타 사전 등록을 한 뒤 방문을 해주시면 커피 쿠폰을 쏜다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잠깐만요. 저 사전 등록 먼저 하고 갈게요. 지적 측량부터 공간 정보 사업까지 LX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시면 LX가 알려드립니다. 뽀바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물타임! 사물조소 어디까지 왔니? 바로 여러분 옆까지 왔다고요. 오늘 무물타임에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사물주소입니다. 사물주소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에 부여한 주소입니다. 육교 승강기, 버스 정류장, 공원, 졸음쉼터 같은 편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인명구조함, 지진의 긴급대피장소 같은 구조시설은 물론 드론 배달을 위한 드론 배달점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대피소가 부여될 예정인데요. 이렇듯 사물주소는 국민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은 물론 위급시 신속한 구조와 구급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사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게다가 푸드트럭 허가구역 등 국민 생활이나 여가와 관련된 분야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될 예정이라고 하니 점점 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사물주소가 늘어날수록 위치 정보가 없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의 위치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알릴 수 있으니 더욱 안전하고 너무 편리하겠네요.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물주소 구축을 위해 LX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정보도 역시 LX! 시원하고 힘찬 소식들로 가득했던 가을의 첫 LX 탑 1. 이제 탑 1을 뽑아보도록 할까요? 9월의 탑 1은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LX MOU 기관들과 협력 강화 소식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만큼 쾌청한 LX 소식들로 가득했던 탑 1이었는데요. 공간정보산업이라는 푸른 미래에 주소를 붙이듯 LX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를 열어가는데 계속해서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탑 1, LX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뽑아윤이 뽑아서 알기 쉽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 소풍 같은 즐거운 소식들을 듣고 싶다면 10월에도 뽑아윤과 함께 LX 탑 1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지?